지난주에 이쪽 차의 영상 봤을 때랑 이쪽 차의 영상 봤을 때랑 서로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 우리 한번 봤었죠? 네네네. 네, 부산 그 낙동강 그 다리 위에서요. 오늘도 양쪽에서 영상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영상 올라오고 지난번에는 한 번 이쪽에서 올라오고 며칠 있다 올라왔는데요. 와. 와. 예. 그러니까 서로 억울한 거네요. 아, 서로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 예. 아. 풀방차 갑니다. 가다가 이런 사고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저 앞에 뭐가 하나요? 안 보여. 합류차. 어? 뭐야? 뭐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이고, 오토바이가 이런 거 롤링 한다 그러던데요. 어, 위험하게 왜 그래? 차도 지금 스피닝하지. 어? 아, 아니, 차는 왜 그래? 차도 왜 이렇게 빨리 가? 어머. 여기를. 뭐 하는 거... 사고 났는지도 몰라 지금 동료가. 어, 서커스를 하시네. 아, 왜 저렇게 다녀? 아니, 여기. 자, 여기서. 아니, 여기. 요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다가. 요 오토바이의 앞 오토바이 영상에 이 사고 영상이 찍혔습니다. 네. 어. 자, 그럼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게 달리 보일 게 있나, 이게? 뭐가 억울한 거야? 앞 바이크, 앞에 가던 바이크의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아이쿠! 오호. 아까 보신 그대로잖아요. 똑같은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예, 그래서 앞뒤 영상을 봐서 뭐가 새로운 게 발견된 건 없어요. 없어요. 다만 과실비율 어떻습니까? 이거 백대빵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바이크 아니에요? 경적은 울렸나요? 경적 처음에 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안 울린 걸로. 여기서 소리가 안 들리죠? 네. 빵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음악 소리. 빵을 왜 안 했냐면 제가 여쭤봤어요. 빵 좀 해줄 생각 못했나 그랬더니 지난번에 오토바이 앞에 갔는데 빵 했더니 오토바이 돌려서 넘어졌대요. 맞아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오토바이가 다시 되돌아가길래 내가 가니까 되돌아가길래 간 줄 알았대요. 아. 쭉 가는데 다시. 다시 왔구나 이렇게. 과속은 했나요 차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완전 100대 빵 아니에요? 오토바이 100% 잘못입니까?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저는 어떤 의견일까요? 궁금해요. 그냥.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불박차도 잘못이 있네요. 저는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거는 이미 정답 다 나왔어요. 우리 수근 씨가 말씀 다 해주셨어요. 앞에 잘 보세요. 앞에서 쇼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했거든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속도를 줄여요. 빵빵. 속도를 줄여서 좀. 아니 일단 경적 올려야지. 그죠? 여기서 일단 빵 해야죠. 네네. 빵 하고 옆을 지나갈 때도 좀 더 속도를 줄여서. 네네. 아, 저 차가 옆으로 이제 가지런히 오른쪽으로 비키는 거 보고. 그런데 여기 왔다가 예. 좀 마음이 성급했어요. 이럴 때 과실 비율은 보통 판사분들이요. 이상한 것에 만일에 대비하지 못한 거 한 80대 20? 그러니까 풀박차에게도 한 20%. 20%가 있는데 100대 빵은 아니라는 거죠. 또는 70대 30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이상한 게 있을 때는 나를 피해 주겠지, 양보해 주겠지 하면은 안 됩니다. 운전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 이 앞에 이렇게 저 하신 분이요, 롤링 하신 그분은 이제는 네, 안전하게 탑니다. 잘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지금 바이크 문화가 되게 바뀌었대요. 모든 운전자들이 다 나랑 똑같이 정상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대단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비교할 수 없죠. 지금 구급차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어떤 환자가 타고 있었을까요? 진짜 위급하신 어르신. 예. 급성 담낭염으로 복부 통증과 호흡곤란. 혈압이 50대로 떨어졌다고 돼 있는데요. 저혈압? 그래서 3차 병원 응급수술을 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산소를 투여하고 고위험 약물을 달고 이송 중이었고요. 혹시 잘못될 것에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의사가 탑승해서 같이 이송 중이었대요.
진짜 위급한 상황이었네. 뿅뿅뿅뿅뿅뿅뿅뿅뿅. 네, 뺑글뺑글 돌리면서. 저 앞에 가는 차 보세요. 앞에 가는 차 옆으로 비켜줘야 되는데요. 앞차가. 요 앞차가. 아, 옆에 비켜줄 틈이 있는데. 요걸 비켜주면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데. 네, 끝까지 비키네. 왜요? 가운데로 가는데요? 일로 막아야지. 앞에 택시는 여기까지 비켜줬잖아요. 택시는 이만큼까지 비켜줬는데. 어머. 아, 요 차만 비켜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답답하네, 진짜. 어머. 택시 뭐지? 아, 근데 일부러 막는 거 같지 않아요? 저거는... 요 택시가 앞으로 더 가주거든요? 어? 네. 뭐지? 네, 일부러 안 가는 거 같아. 내려서. 저 봐, 지금 이제 오른쪽 비켜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 왜? 아, 조금 그냥 밟아야 돼. 오른쪽으로 비키면 오른쪽 한 2m 정도, 한 1.5m 간격이 있는데. 다 움직여주네. 다 비켜주는데? 공개 채용했는데도 안 가. 이쪽으로 가라고. 어? 와,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죠. 예, 이건 정말 좀 선생님. 이 사람은. 아, 공간이 있잖아 이제. 아까는 공간이 없었다 치더라도. 와. 와, 진짜 뭐지? 너무 했다. 와. 강적이죠? 짜증 나죠. 화나죠. 화나죠. 예. 어, 너무 화난다 이거 진짜. 아니. 아직까지 안 붙었다고요? 아직까지 안 비키고 있어요. 10초마다 하나씩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딱! 대박이다. 오. 어? 진짜 왜 저러지? 아니, 저 차 옆으로 잠깐 붙여주더라도 이 차만 비키면은 벌써 통과했을 거예요. 와. 못 됐죠? 너무 화나요. 예. 우회 좀 따라가야 돼, 저 차 잡아야 돼. 그렇게 해서 저 차는 시간이 있는데. 이야. 너무 나빴다. 진짜. 와. 지금 우리가 얼마 동안 짜증이 났을까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5분 안 되고요. 2분 30초인데요. 너무 길어요.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 그러면 골든타임. 5분 그러잖아요. 5분에서 2분 30초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진짜 너무했다. 물론 여기 이제 산소호흡기까지 하고 이제 의료진이 계속해서 응급조치하면 그러면서 가고 있어서 뭐 생명에는 지장 없이 병원에는 잘 가셨대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어쩌면 저 차에 나의 가족이 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지켜야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런 차도 있었습니다. 아, 분노 유발이. 구급차예요. 여기도 역시 무척 위험한 환자를 태우고. 역주행인가? 네, 이송 중입니다. 뒤에구나. 블랙박스. 자, 다른 차들 비켜주죠? 네. 다른 차를 비켜주는데 저 뒤에 택시 보세요, 택시. 이거요? 따라갈 것 같아. 택시. 와, 다른 차 다 비켜줘. 나 갓길로 가고. 따라와, 같이. 진짜 얌생이다, 어떡해. 자, 갓길에서 옆으로 쫙 비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갈 수 있는 저 뒤차 계속 갓길로. 저 누굴까요? 택시 누가 타고 있을까요? 황자의 엄마. 가족! 아, 황자의 엄마. 가족! 얌생이 아니네, 어떡해. 근데 비상등을 안 켜고 가지? 예, 그치? 갓길로. 피해자 가족분은 택시 뒤에 따라오세요. 하고 이런 상황일 수도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야, 근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 계속 따라가는 가족이 그렇죠. 예. 가족이 아니고선 말이 안 되죠, 여기. 터널 들어가면 이제 소리가 크니까 차들이 더 잘 비켜주죠. 네. 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앰뷸런스 오자마자 바로 택시를 잡고 간다고? 뒤로? 그거 뚫고 난 이상하거든? 이제 택시가 계속 따라오네? 어? 가족이네. 아니라니까. 가족은 같이 타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렇게 택시를 바로 잡을 수가 있어. 뚫고. 가족이네. 택시 그만 쫓아오세요. 가족입니다. 어? 아니잖아. 아니, 택시가 얌체 차량이에요, 얌체 차량. 가족이 그렇게 바로 올 수가 없지. 가족 아니에요. 와. 아, 진짜 너무했다. 와. 강적이죠? 택시 방금 전 차량 다 태워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얌체 차량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마땅한 게 없어요. 오. 아까 갓길로 왔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갓길로 온 거, 그리고 막 요래요래요래 왔잖아요. 위험한 진로 변경, 그리고 터널에서 실선 넘어왔으면 실선 변경, 이런 가장, 것을 예. 하나하나 다 묶어서 초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차들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위해나 위협을 줬을 때는 난폭운전죄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싹 묶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벌칙금을 다 줬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예. 아, 어떻게 이번엔 신월 지하차도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시 아주 급한 환자를 태우고 오, 차가 많은데? 완전 멋있게 다 피켜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팍! 이렇게 맞아. 좋아하죠. 이게 국민성이 이게 진짜 바로 이거죠? 세계적이에요. 백스게. 예. 우리나라 차는 좋아. 이게 맞아. 좋아하죠. 이게 맞지. 이게 바로 모세의 기적이죠. 맞아, 맞아. 다 이렇게 이날 그 성묘객들이 많아서 원래 2시간 갈 수 있는 2시간 걸려야 되는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었답니다. 와.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소예요. 예, 네, 현 주소예요. 정말 이게 정상이죠, 재밌죠. 이게 정상이죠. 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정상인데 아까 이렇게 막 앞에서 고의로 가로막는다고 막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아까 어떤 차 계속 있었잖아요. 2분 30초 동안. 그리고 뒤를 요래요래 쫓아가는 택시. 와, 예. 진짜. 밝히고 싶네요, 누군지. 네. 네. 구급차. 일단 비켜줍시다. 맞습니다. 네. 경광등 돌리면서 사이렌 켠 그 구급차에 어떤 환자가 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일단 비켜줍시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아이고. 네. 이 사고로 아니 여기서 자전거 저렇게 오는데 차가 진짜. 중앙선을 물고 쫓게 돌아서 자전거 멈추셨어요? 멈췄는데! 또 좌회전은 직진한 자전거가 우선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전거가 먼저 오고 있으니까 멈췄다가 천천히 해야 되는 자전거 오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안 되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여기서 자전거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전거 우선이야, 직진. 멈춰야죠. 멈춰야지. 그런데 오히려 직진 자전거 멈춰요. 그런데! 아, 진짜 처음 보겠다. 저럴 때 차 움직이면 더 크게 다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119가 도착하고 옆에 있는 지나가던 분들이 같이 합세해서 차를 들어서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안 보였을까요, 그게? 보였는데도 계속 가네.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잡을 생각이 없었어, 내가 봤을 때. 그지? 말이 안 돼요. 아예 안 봤나 봐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마치 고의로 사고 낸 것처럼 계속 갔거든요. 네. 뇌출혈, 경추골절, 폐, 간, 뭐 여기저기 엄청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저 상대차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민을 해봐야 된대요.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지금 이게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아닌지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아니 중앙선 왜요? 가운데 두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걸 왜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저 할머님의 아드님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인터뷰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지금 차에 치신 분이 저희 어머님 되시고요. 올해 77세 되신 할머니세요. 상대 가해 차량은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좌회전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크게 치어버린 사람이고요. 대체 이게 사람이 벌건 대낮에 저렇게 자전거가 옆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차가 왜 못 보고 깔아뭉갤 정도로 운전을 했으면 전화통화 정도도 아니라 아예 그냥 딴짓한 거 아니냐. 아 진짜.
어떡해. 아, 나 진짜 못 보겠다. 이건 중앙선 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교차로 내에는 중앙선은 없습니다. 아... 중앙선 침범은 볼 수 없으니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교차로에서는 그냥 그러면 좌회전을 아예 그냥 이쪽 차선으로 들이받아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알았어요. 이렇게 다치셔도 그냥 뭐 치료비 하고 병원에서 그냥 낫고 끝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도로에서 이렇게 다니는 자전거 보행자들은 얼마나 위험해요. 너무 화나는 거죠. 너무 화난다, 진짜 그건. 가해 차량 운전자랑 대화 한번 해본 적도 없고요. 저희가 연락 받은 건 문자 두 개가 끝이에요. 제가 그분을 뭐 감옥에 10년을 넣어달라, 징역 살게 해달라고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사고를 일으켰으면 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뉘우치고 계속 미안해하고 다치게 한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아이고. 아직도 지금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차로 이제 가슴을 깔고 지나가니까요. 늑골이 좌측 뭐 9개, 폐, 심장, 간이 다쳤는데 혈기흉 상태라고 했었고요. 척추 쪽도 골절 있었고요. 오른쪽 다리도 다 골절돼서 부러진 상태였고. 세 달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침대에서 자력으로 일어나는 것도 힘드셔서 누워 있다가 재활훈련 시간 되면은 간병인 분이 끄집어서 휠체어 실어서 재활센터 가서 일단 서는 훈련, 어떻게든 사람 일단 서야 되니까. 두 달 넘게 이제 세 달 가까이 배변 기저귀 차고 계시고 많이 우울해하세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계시고요. 아이고. 다행히 어머님이 워낙 건강하시던 분이었어요. 워낙 건강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잘 이겨내고 계셨고 빨리 회복하시고 힘내시고 빨리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고가 제일 무섭다. 근데 진짜 또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도 빠르지 않으시니까. 이러시지. 날벼락이다. 진짜 날벼락. 이 사고 경찰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교차로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궁극적으로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차가 여기까지는 중앙선 물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똑바로 와서 여기서 픽 꺾었으면 똑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물은 것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좁게 돌면서 왼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저 할머니께는 잘못이 전혀 없는 저 빨간 차의 100% 잘못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야 옳지요. 맞아. 그런데 나를 이렇게 몸을 망가뜨려 놓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저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사 중지 상태. 수사 중지 상태. 에? 누가 신청한 거예요? 네? 누가 저렇게 요청한 거예요? 수사를 멈춰달라고? 경찰관이 저렇게 해놨어요. 헉? 왜 그랬을까요? 지금 수사를 스톱하고 있어요. 합의했어요. 아니야. 아니 합의 안 했을 리가 없지. 합의와 관련된 얘기예요. 할머니가 너무 많이 다치셨기 심하게 다치셨기 많이 때문에 많이 다치신 경우 예컨대 식물인간이라든가 사지마비라든가 무거울증 많이 다쳤다. 중상해라고 그럽니다. 중상해. 중상해는
12대 예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합보험 처리는 그냥 끝날 수는 없어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면은 그냥 끝날 수 있지만 용서를 못 받으면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아. 지금 현재 과연 중상해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좀 더 지켜보자 그런답니다. 저 정도로 많이 다치셨으면 저는 중상에 해당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빨간 차 운전자분이 내가 중앙순치범 사고 아니니까 난 그냥 종합보험 처리 끝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과일이라도 사서 할머니 뵙고 그렇죠? 그죠. 인간이라면 그죠. 예, 좀 사죄도 하고 맞아요. 자잘못을 떠나서 사람 사는 게 그건데 어렵네요 선생님 진짜. 아.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첫째는 서행입니다. 그리고 직진대에 좌회전일 때는 좌회전한 차가 당연히 멈춰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빨리 사고 이전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같이 기원하십시다. 할머니 힘내세요. 어,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